철북시대단님, 우리 김혜정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김 목사님은 일렉패치기준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셨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 최근에 연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말씀하실 것이고, 특히 이 전국에서 모든 사회복지관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아마 아울러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 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김혜정입니다. 네. 아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광이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찌보면 그 사회복지관의 인력 배치 기준화는 정말 네버 엔딩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네버 엔딩 스토리가 아닌 이제 엔딩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도 이 서울시도 이제 2005년부터 꾸준히, 정말 작년까지, 지금도 이제 여기 서울시의 오 미팀장님 계시지만 꾸준히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고민해 왔고 연구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역시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그런 배경들, 그다음에 서울시가 인력 배치 기준 없이 운영비 지원 기준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은 이제 서울시가 가지는 특성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공통적인 그런 사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아니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톤이 좀안 좋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관 정의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들 또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복지관이 5대 사업에서 3대 기능으로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그 사례관리라든가 지역사회 조직 중심으로 굉장히 강조되어서 개편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능이라든가 역할만 강조했지 여기에 대한 적정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쭉 한번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사회복지관이 1992년에 처음으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제 98년도에 보면 그전까지는 이제 뭐 최소 인력 기준이라든가 뭐 장애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처럼 그런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이 있다가 갑자기 98년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예산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이양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복지부 공무원들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좀 대안을 외석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인력 기준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논리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인력 배치 기준이 방해가 된다. 즉, 인력은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 사업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행정가들이 좀, 소위 말하는 행정 편의에서 운영 지침이 삭제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이제 마침내 완전히 시설에 대한 그 모든 면들이 사라지고, 보시면 딸랑, 없어. 이게 안 되는군요. 이거 레이저 포인트 안 되나? 보시면 그딱한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은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32조의 2번에 의해서 이제, 아이고, 제가 이게 잘 소중을 못 하겠네요. 그 2에서 보면 딱한 문장입니다. 사업별로 적정한 인력을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 한다. 딱한 문장입니다. 즉,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아시다시피 최소 20명, 노인복지관은 최소 7명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회복지관이 종사자 배치 기준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2012년도에 그 3대 기능으로 사업 이제 재편되면
사업도 늘어나야 되고 사업도 재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사업 규모도 늘어나고 지역 주민의 욕구는 늘어나는데 사업은 확대해야 되는데 인력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항상 이제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나 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위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뭐 인력 기준 확보를 해주시는데 좀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 거고, 그다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시설 나름대로 사부담이라든가 뭐 아니면 사업 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인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보하는 기간은 확보를 하지만 또 있는 기존의 직원 가지고 이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계속 야근하게 되고, 그러니까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기 저하 아니면, 아, 나는 평안 장애복지관 갈래, 아니면 노인복지관으로 이직할래, 이런 또 이직의 발생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보시면 또,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의 어떤 그 자부담이나 기간의 재정으로 인력을 이제 확보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2010년인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이제 그 임금 직원 수라든가 임금 수준을 한번 조사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평균적으로 사회복지관이 기본 인력이 21명입니다. 이 중에 13명만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이 13명 중에서도 사회복지관에 이제 교부받는 그 보조금으로 단지 83.7%만 예, 재정을,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나머지, 거의 뭐, 몇 명입니까? 8명? 8명 정도는 거의 자부담으로, 아니면 9명 정도는 다 자부담도 인력이 이제 지원되다 보니까 점점점 재정에, 그런 뇌비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이 굉장히, 그러니까 상위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각 지방, 뭐, 부산이나 고양시나 뭐, 인천이 독자적인 그런 그 기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면 옛날에 저희가 폐지된 그런 인력 기준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공고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기준이 정확하게 없다 하더라도 옛날에 정말 폐지된 그런 흔적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위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지침들이 보면, 중앙의 정부 역할 중에 하나가 보면, 지방,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하지만, 중앙에 가져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거. 근데 가이드라인이 너무 형편성이 없다는 겁니다. 노인복지관이라 장애인복지관 너무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은 거의 달랑 한 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그 사회복지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복지 욕구에 대응할 수 없는 그걸 발생을 하고 또한 그 복지관의 운영의 질적인 평준화도 가져올 수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인력들의 어떤 그런 처우 개선이라든가 운영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좀 상세하게 복지가 유형별,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그러면 인력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장애복지관이 이제 복지부 기준입니다. 보시면 되게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규모가 최소 20명부터 이제 최대 40명 이상까지 건물 면적별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명에서 29명 최소 기준일 때는 뭐, 몇 국에 몇 팀이 있어야 되고, 팀장이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상세한 기준까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도 제가 2010년도에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어요. 왜 면적 기준만 주느냐. 우린 사업도 잘하고, 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각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했을 때 보면, 단순 면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 면적으로 가게 되니까 너무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 사기, 아무리 잘해도 면적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이제 아무리 내가 잘해도 뭐 티도 안 나고 또 사기 저하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2010년도에 장애복지가 새로운 그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뭐냐면 대체로 보면 인력 기준안은 어차피 복지부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업이라든가 인력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단, 보시면 지금 20명에서 29명 규모가 한 15여
계속, 그 다음에 40명 이상 주는 것도 있고, 보시면 그, 그 복지부 기준에 보면 최저 인력이 2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보면 장애인 복지관 최저 인력이 26명입니다. 26명이고, 그 다음에 최고는 89명까지,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에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새롭게 만든 장애인 복지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의 그 운영비 지원 기준은 인력들은 정원의 이제 수로 하지만 시설의 어떤 그런 시설 연한이라든가 그다음 시설 관리 운영비를 따로 좀 줬다는 거. 그리고 이런 인력 배치 기준 안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인력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력 인건비와 시설 관리 운영비를 분리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노인 복지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관의 그런 그 복지부 기준을 보면 노인 복지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보면 최소 기준이 7명입니다. 이것도 친절하게 시설의 장부터 시작해서 관리인까지 최소 기준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더 친절합니다. 보시면 이제 서울시는 좀 특이하게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시설 규모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종사자 규모가 굉장히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2013년도까지 23명을 동일하게 지원을 했고 2014년부터 그러니까 2013년부터 24명, 24명을 다시 지원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 노인복지관 현장에서 보면 그 평균 인력들 쭉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노인복지관 서울시 노인복지관은 적어도 24명 정도가 계속 그 정규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고 요 인력은 좀 확보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꾸준히 예, 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간 인력 24명인데 비해서 중간 인력이 좀 부족하다. 과장 팀장 요 티오를 하나 더 늘려줘서 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복지부의 기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가 그전에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나고 인력을 정원시키는 데 아주 큰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회복지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아직 서울시의 사회복지관은 별도 인력 배치 기준안은 시도는 계속했지만 아직은 별도의 기준안 없습니다. 없지만 다른 이제 뭐 고양시라든가 부산, 인천의 예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1998년도에 최소 인력 배치 기준안이 폐지되긴 했지만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그 옛날에 그 복지부 기준이 면적 기준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먼저 고양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제 최소 인력이 17명, 23명. 제가 한번 이 조례를 만든 그 네, 참여하신 그 당사자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보기에 좀 되게 비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17명이고 무슨 기준으로 23명이 했더니 정치적인 합의였습니다. 정치적인 합의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문천 7종합복지관이 갑자기 17명에 있다가 20명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나느냐? 시설을 정축을 했더라고요. 정축을 하면 그만큼 이제 사업이 늘어나고 인력을 많이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3명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아니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조례가 있고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 정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부산 사회복지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산은 봤더니 이제 2012년도에 그 사회복지관이 3대 기능으로 재편됨에 따라서 이제 발 빠르게 이렇게 그 독자적인 운영비, 인력 배치 기준안에 연계된 이런 보조금 지원 기준을 다시 만들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가나다형, 그러니까 옛날에 복지부 기준을 그래도 안고 간다는 겁니다. 안고 최소 12명에서 그러니까 많으면 15명까지 이제 최소의 기준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지역 욕지
복지 욕구의 어떤 그런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제공하는 거리의 특성에 따라서 다 한 명씩 더 추가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약간 유연성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좀 사회복지관이 구, 군, 자치단체 잘 이렇게 협력하고 자원을 잘 분배하고 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좀 3대 기능에 맞게끔 정말 5대 사업이 있는 3대 기능 재편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사회복지관이 가져갈 때 사업들과 기능들을 하라고 좀 충실히 하라고 이렇게 좀 새로운 기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인력만 뭐 13명에서 뭐 12명에서 15명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변경에 따라서 사례관리부터 조직, 지역조직화까지 가나다형 나눠서 몇 명이 투입되는지 이 기본 가이드라인까지도 함께 부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아무리 좋은 가이드라인이라 하더라도 운영비가 인건비랑 뭐 시설관리 운영비 사업비랑 섞여버리면 이 인건비 확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대 보면 이런 인력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분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천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 보면 옛날 그런 복지부 기준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가나다 면접 기준을 주고 두 명씩 4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앞에 봤던 뭐 부산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분리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부산과 좀 다르게 부산은 이제 사업별로 3대 기능별로 몇 명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냐라고 했지만 인천은 어떤 사회복지사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는 좀 그런 점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해서 직급별로 뭐 직종이라든가 관장, 부장 이렇게 쭉 관리자 체계를 좀 갖추고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좀 최소 인력 배치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무난히 정말 거의 10년째 서울시도 인력 배치 기준안의 부재를 계속 이제 공감하고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니까 이제 계속 이 연구를 서울시 복지재단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지들은 이 연구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장 욕도 많이 먹고 가장 서울시와 현장과의 조정이 가장 이제 힘든 그런 사업이고 다들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정말 사회복지관을 다 경기하려고 이제 저도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저희가 연대기별로 어떤 노력을 했고 왜 실패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5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사업이 이제 지방에 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래도 전국에서는 으뜸인데 우리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한번 독자적인 안을 만들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면접 기준을 주는 건 너무 좀 비합리적이다. 면접 기준만 주게 되면 그 어떤 기간의 뭐 사업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체계에 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표준 사업을 한번 저희가 도출을 해보고 표준 사업에 따른 적절한 인력들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사업은 그러니까 이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과학적인 용어 힘듭니다. 다 개별 뭐 복지관의 사업을 다 분석하고 직무 분석하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배치 기준이라든가 운영비 지원 기준은 정치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사업 인력 선정은 각 기관들이 이제 50% 이상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표준 사업 잡고 학계라든가 현장 전문가들, 부장급 이상들 이제 전문가들 모셔놓고 정말 뭐 8개월 이상의 아주 기나긴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의견수렴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뭐 회의를 거치면서 사업별로 옛날 사업 배치입니다만은 사업별로 한번 인력을 설정을 했습니다. 해서 총 19명이라는 숫자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처우 개선과 그때 함께 맞물려 갔기 때문에 인력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질적인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인력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인력의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취지 하에 그러면 이제 관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원까지 했던 그래도 호봉을 좀 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지만 어떤 지적 서비스를 주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런 그 호봉 그 전문성 정도도 저희가 한번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니까 돈이 한 기간당 그 당시에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005년도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시는 사회복지관이 그때 한 94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94,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쩌보면, 뭐라고 할까요? 2005년도면 한창 이제 부동산 경영이 좋을 때, 굉장히 서울시가 세수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이때는 이제 간을 안 해서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인력이란 그 19명, 뭐 20명이 딱 정해놓게 되면 계속 인력은 증가되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러지 말고 그냥 여기 표 13에 보는 것처럼 그냥 가을 병정으로 가자. 가을 병정으로 가고 어차피 사업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업 수익 이걸로 보자라고 해서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종사자, 면적, 사업 수익, 운영, 이런 식 이 세 개의 팩터만 가지고 이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열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종사자는 뭐냐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종사자 규모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종사자 규모를 볼 때 종사자의 어떤 그 고용 형태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종사자 이렇게 해서 갑을 병정으로 나눠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다 보니까 아, 그럼 우리가 사람을 많이 뽑으면 돈을 많이 주겠구나. 그래서 막 과다 경쟁이 이제 막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소개 드린 것처럼 뭐 관장님은 몇 급, 뭐 산모는 몇 호봉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많으면 그만큼 운영비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뭐 1호봉, 2호봉 뭐 이렇게 전문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직 막 뽑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해서 이제 복지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한두개 하다 보니까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다시 새로운 안을 만들자. 요거를 한 앞쪽 첫 번째 안을 한 3년 정도 적용을 했어요.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그 인력 과다 경쟁이 붙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한창 서울시가 이슈화 됐던 게 뭐냐면 성과. 성과가 굉장히 이제 이슈화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서울시 입장에서는 성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갑을 병정의 체계는 그대로 가져가되 성과 위주로 가져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좋다. 성과를 보겠다. 해서 이게 나온 게 뭐냐면 표준 사업비, 표준 사업 지수, 평가 결과, 이제 복지부에서 하는 정기적인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5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했고, 인력이 가는 부분이 5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쪽에 그런 막 가다 경쟁이 붙는 걸 저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이란, 여기서 우리가 그 인정하는 인력이란 정규직이어야 되고, 임금을 100% 줘야 되고, 보조금으로 줘야 되고, 아주 막 복잡한 그런 규제들을 저희가 이제 배부를 했어요. 그 인력만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눈치가 있으신 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인력 규모, 인건비, 사업. 자, 평가 결과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변성이 많은 그 항목들이에요. 평가 결과도 3년마다 계속 바뀌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9년에 우리가 98점 맞았다고, 2012년에 98점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썼던 인력들이 13명이라고 해서 다음 내년에 또 13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가변적인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시설도 그냥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합리적이라든가 뭐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시사단을 꾸리고 매년 완전히 정말 그 거의 현장 시사 같은 그런 예, 연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거를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 현장에 또 불만이 또
굉장히 많은 불만과 갈등이 발생하고 서로 경쟁 구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관끼리 이제 협력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쉬쉬하고 아무도 안 알려주고 우리가 이제 갑을 받아야지, 얼을 받아야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사회복지관이 3대 기능을 받기도 하더라도 그런 걸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대반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부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다시 이제 한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32명이라는 안이 나왔는데 이 안은 뭐냐면 앞으로 가져가야 될 이상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2명이라는 숫자에 서울시가 너무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연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말 최선을 했지만 이것도 또 예산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그 어차피 제가 갑을 변경 체계를 5년 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면 또 사회복지는 운영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평균 3년 동안의 평균 인력을 기본을 가지고 한번 인력을 그러면 16명의 최소를 16명 두고 20만까지 가는 이런 안들을 만들고 보시다시피 연차적으로 적용을 하자. 서울시가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각 그 사업별로 아니면 그다음에 각 직종별로 좀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4번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회복지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94개 복지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기간에 3천만 원씩 올려도 얼마입니까? 거의 3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또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계속 또 서울시는 사회복지관에 있는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초기서를 대대적으로 지금 2년 동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돈이 또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항상 이게 밀리게 됩니다. 밀리고 또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또 밀리겠죠. 이게 우선순위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현장에서는 내가 지금 받는 운영비보다는 절대로 깎이면 안 돼. 10원도 나는 우리 양보 못해. 이런 상황이고 서울시는 지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 그러면 돈이 또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높이가 안 맞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사회복지관이 3대 기능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3대 기능을 바뀌었으면 사업도 바뀌어야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지역 환경에 대응하는 그런 좀 실행력이 좀 위협하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각 지자체별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상위법인 복지부의 어떤 법적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에 따라서 이제 점차적으로 당장 내년에 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복지부가 할 역할 중에 하나가 보면 복지 서비스 어떤 평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관 이용하는 그런 그 이용자의 뭐 서비스들이 다르고 장애복지관 다르고 노인복지관 달랐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복지 서비스 평준화를 위해서는 최소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지침만 내려줄 게 아니라 그런 그 뭐 한 장의 문장이 아닌 하려면 똑같은 뭐 장애복지관, 사회복지관 어떤 인력 수급의 균형도 좀 맞춰야 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최소 기준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 없어 하고 끝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그 중앙에서 좀 그 지자체가 독자적인 인력 배치 기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